여기 창고 뒤쪽입니다. 창고만 찌면은 웬만한 건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도 뭐 가급적이면 비에 안 맞으면은 두고두고 쓸 수가 있고 철제도 그렇고 나눌 장소가 필요해가지고 여기다 터바를 만들 겁니다. 실을 띄워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70cm 잣대를 하나 잘라가지고 그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. 턱만 있으면 그냥 때려박으면 되는데 밑에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. 원래 이 땅에 매립할 때큰 돌들을 많이 매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.
짓거나 비가리면 충분히 될것 같네. 앞뒤쪽은 뭐 열어놔야 될 것 같고. 바람이 잘 통해야 되니까 밑에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